사람이 늙으면 자꾸 옛날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회상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강의라기보다도 제 회상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로아박스 한인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는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것이 지금 박스 카운티 장로교회가 됐는데 그 로아박스 한인교회의 시절의 회고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것이 1963년인데 저는 처음에 미국에 와서 이제 유학생 신분으로 왔습니다. 공부를 마치면 그냥 한국에 돌아갈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이 바뀌어서 미국에 영주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영주하기 위해서 이제 직업을 찾다 보니까 펜실베니아 주정부의 공공복지국의 그 필라델피아 사무소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다 보니까 지금의 그 벤셀렘 타운십 거기에 이제 그때 그 집을 많이 짓고 있었는데 그 그 타운하우스를 그 지대에 원래 거기가 농토였다고 하는데 그 건축회사에서 어떤 건축회사에서 그 농토 땅을 전부 다 사서 거기에 타운하우스를 많이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가 그 핸디하지가 못해서 헌집을 사면은 그 아무래도 손볼 게 많은데 제가 그런 것을 손볼 그런 자신도 없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을 잘못 사면 참 그 일이 많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을 사면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변호사를 써도 그 집을 잘못 사고 나면은 변호사를 사도 그 이제 문제가 많아서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새 집을 사면은 그 뭐 그런 염려는 없고 새 집도 뭐 한 채 두 채 짓는 것이 아니고 몇백 채를 한꺼번에 지우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게 전부 그룹으로 그렇게 무슨 소송 같은 것도 하게 되니까 나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짓는 타운하우스 새 집을 하나 사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더니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한 30세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1973년도 이야기인데 그 케네디 대통령이 들어오면서부터 이민법이 개정이 되어서 좀 이민 오기가 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1970년 초부터 70년부터 한국 이민들도 많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새로 이사 간 그 동네에 있는 한국 사람들 보니까 전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그몇 집은
믿는 집안도 있는데, 믿는다고 해도 그 가정에 그냥 어머니만이 교회 나가고 아버지는 교회 안 나가고 그런 가정도 있고, 또 가정이 다 믿기는 믿지만은 그때 그 당시에 미국에 있던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 유학으로 왔든지 안 그러면 의사 간호원으로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제 그러니까 다 아주 나이가 젊어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무슨 가정이 전체가 다 믿는다고 하더라도 무슨 한국에서 무슨 서리 집사라도 한번 했는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것이, 그안 믿는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여기에서 교회를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교회를 시작하면은 자기들도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 개척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잘 믿는 가정이 한 그래도 세 가정, 네 가정 정도, 최소한도 그 정도는 있어야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협조를 하고 목사를 돕고 해서 개척교회를 하는 것이지, 맹탕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혼자서 개척교회를 시작한다는 것이, 이것이 참, 그 이치에 맞지가 않고 해서 주절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그제 목사가 자기 직업이 있고, 그러니까 뭐 생활비 염려할 것도 없고, 그냥 저녁 시간과 주말에 그냥 교회 일을 보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나에게 와서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와서 교회를 시작하자고, 교회를 시작하면 자기네들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데, 목사가 돼서 그 내가 할수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시작은 했습니다. 시작은 했지만은 이것이 과연 교회로서 제대로 되어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렇게 자신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래 교회를 하자고 하니까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하는 주일날, 그 이제 말하자면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친구들도 많고 해서 그 친구들이 전부 교회 창립 축하하기 위해서 다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명 모여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 둘째 주일부터는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손님들이 다 이제 안 오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만 모이니까 한 20명, 30명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쭉 예배를 드리고 차츰차츰 또 이민 오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교인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근데 저로서는 참으로 은혜스러운 그러한 시절을 지났습니다. 지금도 가끔 한 번씩 그 옛날 추억을 하면서 참 은혜스러운 생활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그 펜실베니아 주정부 그 사무실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그저 플렉스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기 시간
편리한 시간에 와서 일을 하면 됐는데,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5시까지 오피스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시간이나 자기 좋은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오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7시 반에서부터 3시 반까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7시 반에 출근해서 3시 반에 이제 퇴근을 하니까 그냥 저녁 시간 그리고 주말 시간을 이용하면은 교회 운영해 나가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 한동안 지났는데 지금도 그 참 생각해 보면은 조금 우스운 일이지만은 옛날에 그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나가서 처음 선교할 때 교회에서 생긴 여러 가지 그 우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책으로서 출판한 사람도 있는데 그 초창기 한국에서의 초창기 기독교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우스운 이야기들 그 많이 적었는 그러한 책들도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그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전번 주일날 손님들 많이 왔습니까? 이럽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서 교회라고는 한 번도 나가본 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는데 그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이제 그로사리도 하고 무슨 드라이클리닝도 하고 하는데 목사라는 사람은 미국에 와서 교회를 차려놓으면은 거기에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면은 그것이 말하자면 장사가 잘 되는 것이고 손님들이 적게 오면 장사가 덜 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이분도 좀 신앙이 들어가서 예수를 제법 잘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지방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그 뒷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어떤 분 그 결혼식 주례를 제가 했는데 이제 결혼식 마친 다음에 그 목사에게 대해서 그 사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봉투를 저에게 하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받았는데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수표가 한 장 들어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교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것, 내 개인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름이 로아 박스 한인교회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목사 한 사람의 기업체인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돈 말하자면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이라든지 또는 무슨 사례비 같은 거는 전부 다 목사에게로 들어가서 목사는 그 돈으로 가지고 교회 운영하는 모든 그 비용을 다 지출을 하고 남는 돈은 말하자면 그 목사의 영이라 말하자면 그 순수입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요사이는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참으로 그 우스운 일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가 지나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한국에서는 교회라고는 한 번도 나가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다 와서 제 설교를 아주 관심 있게 들어주고 또 같이 찬송을 부르고 또 같이 기도를 하고 하는
그것만 해도 참으로 저로서는 성공적인 목회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한국에서 이제 그 권사님들이 들어 많이 오셨습니다. 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신자라고 했지만은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어머니만 교회에 다니고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런 가정도 있다고 했는데 그 어머니들이 오기도 하고 또 장모님들이 오기도 하고 권사님들이 몇 분이 왔습니다. 참 그 우스운 이야기 지금도 생각해 보면 우스운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그 유학생들 그 의사들 간호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로 그런 사람들인데 그때 수입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고 할 때 간호원들이 제일 수입이 좋았습니다. 간호원들은 처음부터 정식 봉급을 받았기 때문에 수입이 좋았고 유학생들은 그냥 장학금도 좀 받지만은 장학금만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을 좀 하게 됩니다. 또 장학금 못 받는 사람은 완전히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학비도 내고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들도 그때는 전부 인턴 레지던트 때였습니다. 요사에는 인턴 레지던트가 그래도 봉급을 좀 제대로 많이 받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인턴 레지던트는 봉급이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원들보다도 훨씬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또 그 부인들이 대부분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학생들도 유학생들도 부부가 같이 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인들이 일을 하는 가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부인들이 일을 하게 되니까 그 어린 아이들은 전부 다 베이비시터를 맡겨야 됩니다. 베이비시터를 맡기니까 봉급 받아가지고 베이비시터 돈 주고 나면은 별로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현상이 생기는 거 할 때면은 한국에 있는 어머니들을 모시고 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어머니보다는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생각할 때 미국에 간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대단한 일인데 그 보니까 아들 부부가 미국에 가 있는데 그 장모님을 데리고 가고 자기 친어머니는 안 데리고 가니까 친어머니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공항에서 그 장모님이 미국에 가는데 친어머니가 와서 장모님하고 싸우는 그런 일도 들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서울대학 보내가지고 미국 유학 보냈는데 근데 왜 그 장모는 다리고 가고 나는 안 다리고 갔냐고 그러니까 또 장모님 말은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이화대학 나왔다 이러고 싸웠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조금 이야기가 격결로 흘렸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친정어머니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친어머니가 오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권사님들이 몇 분이 왔습니다. 권사님들이 몇 분이 오니까 교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대개 목사 부인도 어제 교회에 따라서는 그 미세스 아목이라고 하질 않고 사모님이란 말은 미국 교회는 없습니다. 없고 이제 기껏해야 그냥
미세스 스미스, 미세스 홀든 그렇게 미세스로 부르는 그런 교회도 들어 있고, 또 많은 교회에서는 목사 부인을 그냥 이름을 부릅니다. 메아리, 낸시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교회도 많고 한데, 그래도 우리 로아박스 한인교회에서는 그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우리 집 사람을 미세스 강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는 조금도 그게 불쾌한 생각도 없고 없었는데, 이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거 교회가 되먹지 못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보고 미세스 강이 뭐냐고 사모님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교인들이 또 사모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은 사실 그 루아박스 한인교회 처음 모이고 나니까 분위기가 이거는 뭐 올데갈데 없는 한인회입니다. 한인회고 제 자신은 뭐냐고 할 때면 한인회 회장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 목사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별로 없었는데, 이 권사님들이 온 다음에는 교회에 좀 영적인 분위기도 조금 생기고 또 목사에게 대한 관념도 조금 변했습니다. 그래서 한인회 회장과 같은 내 신분이 조금 이제 그 목사와 같은 그런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라는 그런 그런 성격으로 변해 갔습니다. 말하자면 제사장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신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저녁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냐고 할 것이면은 이민들 이제 와서 미국에서 외로우니까 이제 교인들끼리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저녁을 함으로써 이제 친목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저녁 먹으러 이제 다 모이면은 보통 같으면 그냥 그냥 잡담이나 하고 음식이나 먹고 해지지만은 그래도 또 교회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식사 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참으로 좋았습니다. 참으로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읽고 설교도 하고 또 같이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또 저녁을 먹으면서 침묵도 하고 이렇게 아주 잠이 있게 잘 지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차츰차츰 신앙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설교는 어쩔 수 없이 듣기는 듣지만은 오히려 그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엉뚱한 다른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좀 신앙이 들어간 사람도 있고 신앙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씨 뿌리는 사람의 심정으로 제 성신껏 충성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씨를 뿌리면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 자갈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제 직분은 그냥 충성스럽게 씨만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씨를 많이 뿌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설교를 할 때 도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마는 도무지 그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하는 소리가 내가 직접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바닥에 그 구멍이 뚫려있는 그 구멍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에 찔렸는데 그 구멍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설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 손바닥에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렇게 해서 도마가 믿게 되었다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고 과학으로 말미암아 인류 생활이 대단히 발전이 됐고 유익하게 됐다. 그러니까 과학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과학주의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믿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과학주의인데 도마는 이 과학주의자라 자기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은 믿지만은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진리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러한 진리는 과학적으로 증명을 안 해도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아주 열심히 들은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후에 그 청년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 설교를 자기는 아주 큰 관심으로서 들었다고. 그런데 자기는 과학주의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자기는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믿는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자기가 그 이름을 도마라고 바꾸었다고. 도마는 영어로는 타마스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학생은 김씨인데 컴퓨터 공부를 하는 김씨인데 타마스 킴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었다고 그렇게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 청년은 PhD 박사학위를 따고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만은 그 후에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참으로 마음속에 흡족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제 설교를 그렇게 관심 있게 들어준 그러한 청중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로아박스 한인교회를 하면서 참으로 내 자신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철저한 유교 가정에서 자라난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그 후에 신앙을 신앙심이 많이 들어가서 집사도 하고 장로까지 된 분인데 이분을 저는 참 대단히 좋아합니다. 제 목회의 결과로서 또 이러한 분도 생겨난 것을 생각하니까 참으로 마음에 흡족한 것입니다. 또 저희 주일학교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자라났는데, 이 어린이들이 지금은 사회에 나가서 중년급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으로 생각하고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학생은 한 어린이는 이제 그 프린스톤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을 해서 졸업을 해가지고 그다음엔 MIT에 가가지고 물리학을 계속 공부를 해서 거기에서 PhD를 마치고 그리고는 MIT에서 조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테뉴도 받고 정교수로까지 진급을 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수재입니다. 이 청년은 아주 수재인데 그 학교에서 연구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 학자를 아주 좋아해서 대우도 더잘 해주고 또 연구비도 더 많이 준다고 주기로 하고 그렇게 MIT에서 스탠포드로 다니고 갔습니다. 사실 MIT는 옛날 학교가 돼서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은 스탠포드 대학은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연구비를 많이 준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어야 연구를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비를 많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스탠포드 대학에 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어린이들이 의사가 되어서 이제 많은 환자들을 도와주고 또 변호사도 여러 어린이들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 중한 변호사는 지금 한국에 나가서 김앤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변호사는 미국에서 출생한 변호사입니다. 한국말도 한마디도 못하지만은 그 한국 엔지니어들이 무엇을 새로운 것을 발명을 해내면은 그것을 미국 특허청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엔지니어들의 연구한 것을 국제적으로 보호해 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자기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 시민이지만은 자기의 조국은 아무래도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을 자기는 아주 좋게 생각한다고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일 학교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또잘 되어 나가는 것을 볼 때, 저는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제가 젊었을 때 목회하던 그 일을 생각하면은 제 자신이 참으로 은혜스러운 생활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자신 만족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고담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